네, 원도심 학교들의 학생 수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전통과 역사를 자랑했던 학교들이 이제는 폐교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런 원도심 학교들을 살리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정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946년 문을 연 제주 남초등학교.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정교생이 3,000명에 달하고 한해 졸업생만 500명씩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신재주권 개발 영향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5년간 이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평균 10명 남짓합니다. 다른 제주시나 서귀포 지역 원도심 내 다른 학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같은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처방이 내려져 왔습니다. 제주 교육 당국은 교장 공모제나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탄력적인 통학구역 등을 도입했습니다. 원도심 학교 학급 편성 기준이 학급당 26명을 적용해서 원도심 학교의 교육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도심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학교장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행정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원도심 학교 활성화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원도심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우수한 교사들을 초빙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갖다가 초빙 비율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 더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또 원도심 학교에 대한 시설 지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운영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번뭐 이렇게 기회가 있어도 무용지물처럼 이용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더 이제 이용했으면 하는 다음에 전담 선생님이 있었으면 하는 다음에. 무엇보다 원도심 학교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누구나 이게 원도심 학교가 왜 좋고 어디가 있고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주 교육 당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원도심 학교 활성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